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조갑수 영파시장의 성노비를 통한 각종 의혹을 확인한 결과 조갑수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알선투재, 중강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로비 공간을 만들어 부당 이득을 취하고 경선아.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노비를 강요, 접대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발설 시 죽일 수 있다는 일 있어? 아니, 한국대와 고위층 인사들 사이에 저 검사 아가씨를 보는데 이 갑자기 눈물이 나네.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상하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고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죽이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요 원장님, 최 간호사. 말씀하세요. 이제 다 얘기하려고요. 그래요. 나도 마검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예. 그 아가씨한테도 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수간호사님도요. 마이든 특검보는 조갑수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갑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종 의혹을 확인한 결과 조갑수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알선투재, 중강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물러나!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할 얘기가 뭐죠? 마검사님, 어머니 살아계세요. 예?